안녕하세요. 송호 육미장입니다. 제가 여기 하우스 안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제 그 방고구마 싹을 이제 조금 이제 길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혹시라도 이제 고구마 싹을 기르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나 해서 제가 좀 도움이 되게끔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추를 심어서 겨울에 먹고 이제 2월 한 중순 넘어가지고 여기 이제 이 상토가 이제 흙이 좀 있고 상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에다가 이제 뭐 비닐이나 이제 스티로폼 같은 거를 깔고서 이 이제 흙을 파다 여기다 놓고서 이제 고구마 씨 종자 여기 이제 고구마 씨 종자를 있는데 이 종자를 이제 그 2월 중순경에 이제 여기다 판판하게 이렇게 해고서 이제 이 고구마를 이렇게 쭉 이렇게 깔고서 이제 이 정도 간격으로 깔고서 이제 왜 왔대 얘들? 아 언제 여기 들어왔어? 큰일 났네 이거. 상황을 찍다가 이 하우스 문을 이 강아지 새끼들이 열고 들어와서 또 들어오려고 막 지금 흔들고 가! 가! 또 들어오네 또 들어와. 뭐지 지금? 아니, 여기서 영상을 찍으니까 강아지들이 하우스 문을 닫아놨는데도 여기까지 막 들어와서 큰 다라에다가 임시 잠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고구마 싹을 얼마나 이제 기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고구마 싹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기르는 마을에서 이제 고구마 싹을 이제 저희 집에 대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반고구마 싹만 이제 조금 기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고구마 싹을 기를 때는 너무 일찍 하면은 이 고구마는 흙 속이라도 얼어가지고 싹이 나지를 않기 때문에 꼭 고구마 싹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2월 한 중순서부터 고구마 싹을 이 땅속에다 넣고 텀내를 하시고 꼭 밤에 거치를 덮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 거치를 안 덮게 되면 이 고구마는 6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썩을 수도 있어서 이꼭 고구마를 씨르다가 땅속에다 묶고서 이 싹을 내시려면 꼭그 밤에 이 고구마를 한 번만 얼리게 되면 다 썩어서 싹이 안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이 얼리지 말고 꼭될수 있으면 거의 한 못해도 10도 정도는 거의 유지를 해주셔야 이 고구마가 얼지를 않고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싹이 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구마 싹을 보통 3번, 4번 잘라서 이제 심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시는데 요거 하실 때는 꼭 종자별로다가 뭐 반고구마면 반고구마, 호박고구마면 호박고구마, 자색고구마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신품종 뭐그 풍은미라든지 이제 그런 씨는 따로따로 다 분리해서 종자 싹을 틔우셔서 이제 4월달, 5월달 이제 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바닥에 이제 퇴비도 조금 넣어주시고 하면 이제 좋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고구마 싹이 큰 거보다는 물론 큰 고구마로다 싹을 내게 되면 싹은 굵게 나오는데 큰 고구마보다는 이렇게 작은 고구마들이 이 싹이 이제 많이 난다는 걸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간격은 이런 간격으로 적당히 너무 붙이지 말고 이 적당히 이 정도로 띄워서 고구마 싹을 하셔야 이 고구마 싹이 또좀 튼튼합니다. 너무 꽉 고구마를 붙여놓게 되면 이 고구마 싹이 너무 밀식돼 가지고 너무 자라 가지고 또 좋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흙을 이렇게 딱 안볼 정도로 덮어 놓으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2월 중하순경에 고구마 싹 내실 때 그냥 모르시는 분은 이 고구마가 그냥 흙 속에만 묻어 놓고 그냥 비닐 한 번만 덮어 놓으면 싹이 나시는 줄 아시는데 이 고구마 싹은 이 추위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꼭 거치를 덮어서 이 온도가 내려가지 않게 해야 싹이 잘 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저희 이제 막내 아들이 반고구마를 좋아해서 이제 반고구마 싹을 여기다 이제 내서 이제 잘라서 팔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몇단 심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반고구마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는 안 계시더라도 이제 반고구마만 좋아하는 분은 또그 고구마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싹을 조금씩 길러가면서 이제 저희도 조금 심고 이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그 고구마 싹을 기르고서 이제 계속 잘라서 토끼를 주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잘라도 여기 옆에 물이 있으니까 물만 주면은 또 싹이 잘 나고 이런 고구마들은 이제 물론 모양이 여기서는 막
이제 못생겼지만 이런 거는 여기서 추가로 막 생겨가지고 이제 붙은 거고, 이런 것도 이제 고구마 싹 질르면서 옆에 이렇게 싹이 나면서 더 커지는 거고,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아는 거고, 막 이렇게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벼주질 못해서 여기서 얼어있는데, 이것도 다 이제 추려다가 이제 고구마에다 주면은, 이제 저 고구마, 이게 알맹이도 갖다 주면은, 이제 토끼들이나 이제 그 저 줄기도 토끼들이 잘 먹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옆에 요거는 이제 그 케일을 여기 이제 화분에다 이제 한 8포기를 이제 심어 놨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살아서 이제 겨울을 나게 되면 또 봄에 얼리지만 않으면 또 잎도 뜯어먹고 먹을 수 있어서 이게 심은 거고, 이거는 작년에 이제 심은 건데, 이제 영상을 찍고서 제가 여기다 그냥 내비뒀는데, 원 줄기는 이제 잘라지고 그 옆에서 젖까지 해서 이렇게 가지가, 이게 지금 원 줄기고, 원 줄기를 잘라버렸더니 이렇게 젖까지를 이렇게 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밖에 같아도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이 방울량 배추는 추위에 강해가지고 이렇게 작년께 지금까지도 죽지를 않고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놓은 게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햇수로는 2년째가 됐는데, 지금도 이제 물을 몇 번 줬더니 죽지를 않고 다시 이렇게 새 잎이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잎도 물만 계속 유지해주고 주면은 요거 잎을 떼어서 쌈이라든지 아니면 데쳐서 드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제 여기다 아직 이제 물을 요새는 이제 제가 보니까 안 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땅에 이 밑에 뿌리로다가 이제 뿌리 화분에서 화분 구멍으로다가 이제 뿌리가 내려와 가지고 땅에다 박아가지고 물도 안 주고 뽀얗게 말라 있는 상태도 이게 죽지를 않고 이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가을에 상추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심어 놓은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 팔을 수술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제가 이제 차질이 좀 생겼는데, 앞으로도 이제 겨울에 상추라든지 여러 가지 심어서 이제 가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우스 여기 입구에 이제 방고구마 싹을 조금 길러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내년에 이게 고구마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싹을 길러서 이제 밭에다 심으실 때는 이게 종자별 선별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큰 것보다는 작은 게 싹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밀식하지 말고 적당한 간격으로 고구마를 놓고 이제 흙을 덮으시고, 꼭 턴내를 하고 저녁에 꺼치를 덮으셔야 이 고구마가 얼지 않고 이제 싹이 잘 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고구마가 나기 시작하면은 영양제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싹은 잘 크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싹이 잘 안 클 때는 이 고구마 싹은 나기 시작하면은 30도에서 거의 40도 가까이 유지해줘야 싹이 잘 크지, 30도 이하에서는 이 고구마 싹이 잘 길르지를 않습니다.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싹을 빨리빨리 키워서 심으실 때는 좀 저녁 때 한 3시쯤 되면 속 턴내를 덮으시고, 또 이제 5시쯤 되면 또 꺼치까지 덮으시고, 낮에도 가능하면은 거의 35도에서 40도 근처까지 온도를 맞춰줘야 싹이 빨리 커서 고구마 싹을 두 번, 세 번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환기를 많이 시키고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싹이 빨리 안 커서 싹을 한두 번 뺏기 못 자르니까, 그런 것도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싹을 잘 길르려면은 간격도 잘 맞추시고 물도 잘 주고 영양제도 좀 타주고 이렇게 하면은 고구마 싹은 잘 자랄 때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만 돼도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보실 분들은 이렇게 뭐 거실에서 수출포 상자에다 쭉 깔아서 싹을 태워 난 다음에 밖으로 나가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우스가 있으시던지 아니면 양지 바른 마당 한쪽이 있으면은 땅을 파서 집을 바닥에다 깔아서 전열 온상선을 이제 위에다 설치하면 더 좋은데, 그렇게 못하실 때는 바닥에다 집이라도 깔고 수트로플 은박지라도 깔고 이렇게 해서 흙을 위다 올려놓으시고 싹을 길르면은 이 바닥에서 냉기가 더 안 올라와서 좋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물론 전열 온상선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또 조금 해자고 또 사서 전기까지 들어가면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만약에 싹을 길고 싶으시면 뭐 양지 바른 곳에 좀 땅을 깊이 파고 여기 바닥에다 은박지 깔고 이렇게 잘 심으시고 턴넬만 잘 덮어주시면은 온도가 한 최하 한 8도 10도만 유지해주면 3월 말부터 싹이 잘 나게 되면 고구마 싹을 몇 번 잘라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가 상세히는 말씀을 못 드렸어도 이제 고구마 싹 기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년부터라도 조금 기르고 싶으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은 참고가 이제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구마 그 싹 기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